2019년 12월 13일 멜리시타 2019 땡큐 생방송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야, 코미노 형님 불안했는데 은근히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진행도 진행이지만 역시 오늘 방송의 메인은 우리 누님들이랑 게임 정보겠죠? 오늘 방송은 올해 멜리시타 특방 중 마지막 방송이라 그런지 참 많은 걸 공개했습니다. 그중 제일 인상 깊은 게 39인 라이브 유큐 메인 커뮤 그리고 아기가 없는 신유닛 공개였죠. 또 예상했던 대로 밀리언 크로젯 의상 결과가 13일 특방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생방을 보셨거나 정보로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투표율은 개인 의상 투표이고 개개인을 따지면 너무 힘드니 건너뛰고 그냥 결과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퓨어 원피스. 당선 목록은 이렇습니다. 꽤 순수하게 어울리는 애들이 많이 뽑혔네요. 특히 제일 눈에 띄는 아이는 스바루랑 줄리아. 야, 이거는 좀 뭘 좀 아는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네요. 두 번째, 프레시 차이나. 차이나 복 같은 경우는 2일차에 갑자기 학치고 올라온 옷입니다. 미나코는 확실히 중식집 딸이라 그런지 설정에 맞게 되었고 그 외 대부분 멤버들이 차이나 이상에 많이 뽑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 멤버들 은근히 허벅지가 매력적인 애들이라 괜찮을지도. 개인적으로 토모카는 원피스를 많이 밀어줬지만 차이나 드레스 사이로 보이는 웜 그것도 괜찮을지. 세 번째, 엘레강트 수영복. 카렌도 원피스를 밀어주곤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니 그 전에 단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번째, 프리티 웨이트리스. 이 의상은 웨이트리스 의상을 입으면 엄청 귀여울 것 같은 애들이 많이 뽑혔네요. 특히 유키오랑 치즈루는 딱 맞을 것 같고 아유무랑 아리사, 이 둘은 엄청나게 덜렁거릴 것 같은 분위기네요. 마지막, 섹시 스파이. 대부분 어른 멤버들이 뽑혔네요. 타카네 같은 경우는 아이돌 히어로즈로 한번 입은 경험이 있기도 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딱 붙은 검정 쇼트를 입으면 딱 몸매가 부각이 잘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네? 이렇게 간단하게 뽑힌 멤버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의상 투표는 배역 투표랑 달라서 그런지 좀 색달랐습니다. 과연 이번 투표에서 여러분들이 담당 아이돌들이 딱 맞는 옷을 입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전 카리랑 토모카는 원피스를 많이 밀어줬는데 토모카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카리는 좀 아쉽네요. 못해도 카렌도 차이나였다면 좋았을 텐데. 이 결과는 제 영상뿐만 아니라 아이돌 마스터 공식 블로그 정보글이랑 멜리시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꼭 체크해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